치과 하면 일단 제일 가기 싫은 병원? 너무 싫어요. 무서워요. 마취주사가 제일 우리가 좀 겁이 나잖아요. 치과 하면. 맞아요. 네. 일단은 마취를 해야 안 아픈데 마취주사 자체가 일단 아파요. 그 잇몸 일단 싫어요. 저 오늘 무통마취 이거 체험하러 왔는데 진짜 안 아픈 거 맞나요?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. 쌤도 맞아보셨어요? 네, 저도 맞아봤는데 전혀 안 아팠어요. 전혀 안 아팠다고요? 네,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한번 믿고 진짜 안 아픈 거 맞죠? 네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시오. 근데 안 아픈 거 맞아요? 네. 해보시면 안 아픈 거. 해보시면. 치과? 근데 늘 무서운데. 네. 지금 무통마취기를 사용하면 안 아프게 마취하실 수 있어요. 무통마취기라 하면 기존의 마취기랑 좀 다른 건가요? 마취약을 천천히 넣어서 그 불편함을 없애주는 거죠. 놔드려요? 네. 놔드려요? 진짜 너무 무섭다. 자, 기다려주세요. 눕는 게 공포야. 그쵸, 여기 눕기만 네. 하는 거거든요. 이 시간이 제일 공포죠? 네. 기다리는 시간. 이때 누울 때가 제일 무서워요. 누울 때. 그리고 아무튼 무서워요. 누우면서 천정이 보이고. 그때가 제일 무서운 순간 아닌가, 치과에서? 그때 딱 눕는 순간이 그 긴장이 최고조예요. 아실 거예요, 여러분들. 아, 근데 눕고 총을 이제 봤거든요. 그 마취주사 총 이렇게 들고 계실 때 총 모양이라 그런가? 아플 것 같은데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이렇게 치니까 나도 무섭다. 해보 네, 제가 마취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닦으세요.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네? 이렇게 드릴까요? 예, 예. 진짜 안 아파. 그죠? 자. 진짜, 아버지, 실제로 어떠세요, 진짜? 진짜 안 아파요. 진짜 너무 신기한데? 근데 진짜 괜찮은데? 안 아파요, 하나도. 그 바늘 들어가는 느낌도. 괜찮았어요. 거의. 내가 못 느낀 건가? 일단 바늘 들어가는 느낌도 없고 주사를 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취가 일단 됐어.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약을 천천히 넣어주면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 손으로 사실 저희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. 그런데 기계가 아주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약을 넣어주기 때문에 통증을 거의 없애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이 마취약이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실제 저희가 마취를 할 때. 그래서 무통 마취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힘도 일정하게 이렇게 쫙 밀어서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불편감을 줄여주고 마취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. 네. 술자 입장에서 편리하다라고? 술자 입장에서도 훨씬 편리하죠. 제 손의 힘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. 네. 이게 마취주사가 되게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. 실제로 아프기도 하고. 근데 통증이 없는 마취주사를 제가 직접 시술을 받아보니까 이건 마치 신세계를 겪는 것 같아요.